집사부 일체 박지성 김민지. 박지성은 가정적인 성격의 소문난 딸바보라고 알려져 있죠. 이날 집사부 일체 멤버들은 박지성이 축구센터에 방문했는데 그곳은 박지성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지성은 지난 2월 태어난 딸에 대해 눈은 아빠를 닮았는데 다른 부부는 엄마를 닮았다. 다행히 눈 크기도 엄마를 닮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집사부 제자들이 대놓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나도 인정한다고 쿨하게 인정 히읗히읗. 박지성은 자신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박지성 박물관에서 아내 김민지에게 프로포즈 했다며 연애할 때 사진들을 앞에 붙여놓고 마음을 전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여긴 축구선수 박지성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곳이다. 선수로서 열정을 다한 만큼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고백했다고 말해 집사부 멤버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어 박지성은 현재 런던에 가 있는 부인 김민지와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집사부 일체 멤버들은 박물관에 와 있는데 프로포즈를 여기서 받았다고 하던데라고 물었고 이에 김민지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잘 안 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박지성의 프로포즈가 어땠냐는 집사부 멤버들의 질문에 박지성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는 프로포즈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많이 울었다. 그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편지를 읽는데 편지 내용이 여태까지 축구가 가장 우선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너를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변해가는 사랑의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감동했다고. 이어 김민지는 박지성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멤버들은 단점이 없을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남자들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그의 단점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김민지는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뭐든지 신중하다. IT 기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그 기기를 파기 시작한다고 폭로 아닌 폭로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김민지는 을 직접 보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귀엽지 않느냐며 오글거리는 발언을 했고 박지성이 무뚝뚝해 보이지만 애정 표현이 많다. 살림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다 라며 축구 선수가 아닌 남편 박지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박지성은 또 집에서 육아를 전담 중이라며 다정한 아빠의 면면을 뽐냈는데요. 육아만큼 힘든 게 없다고 말하던데 현역대 축구와 육아를 택하라면 뭔가? 라는 집사부 멤버 질문에 차라리 두 경기를 뛰라고 하면 뛰겠다. 육아는 똑같은 걸 계속해줘야 하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박지성 김민지 결혼. 김민지 아나운서의 동료였던 SBS 아나운서 배성재의 소개로 만난 박지성과 김민지 전 아나운서는 2013년 5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민지 아나운서는 2014년 SBS에서 퇴사했고요. 박지성과 김민지의 몰래 연애는 한강 치킨 데이트 사진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한 열애 당시 김민지의 모교 이화여대에서 몰래 데이트하던 중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난 사연을 라디오에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밤에 모자 쓴 채로 박지성과 김민지가 학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수위 아저씨가 발견하고 빨리 나가라고 했다네요. 박지성, 김민지 두 사람은 열애 사실 공개 후 1년여 만인 2014년 7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기의 커플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식에 전 국민이 축하해주고 큰 관심을 받을 바 있죠. 당시 결혼식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로 식을 올렸고요. 결혼식 사회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준 오작교 역할을 했던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고요. 축가는 김민지 아나운서의 SBS 입사 동기 김우주 아나운서가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결혼 1년 만에 딸 연우 양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 박지성 김민지 부부는 이번에 박지성이 집사부일지에 출연하면서 아내 사랑꾼, 딸 바보 아빠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아내 김민지 씨가 결혼 3년 만에 둘째를 등남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했습니다. 박지성 김민지 부부와 딸 연우 양, 행복하고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올해 초 1월 박지성 어머니 장명자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보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등남하기 한 달 전에 박지성 모친상이 있었네요. 현재 박지성 아내 김민지는 영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박지성이 귀여운 딸 연우를 돌보며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